지금 5년 가고 있거든. IM 샴푸 추천해준 왕자가 에센스도 추천해줬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그거 사러. 뭐 샀냐면 그거 아나. 요즘 올리브영에 술도 파는 거. 내가 빌라햄 그 화이트 와인을 좋아한단 말이야. 이거는 맥주야. 이런 맥주는 처음인데 두 번 사 먹을 것 같진 않아. 이거 IM 샴푸 영상 있잖아. 그거 추천해준 왕자가 헤어 오일도 또 추천한 거야. 원래 이게 종류가 몇 가지 나온지는 모르겠어. 근데 내가 간 매장에는 종류가 두 가지였거든.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세일을 하는 거야. 그래가지고 둘 개 냄새를 맡아봤는데 마침 세일하는 게 더 난 괜찮더라고. 라벤더 앤 패출리거든. 거기서 테스트도 해봤단 말이야.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두 개 사야겠는 거야. 전에 사놓은 것도 진짜 한참 남았는데 요렇게 생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구나. 냄새가 피부 관리샵 같은 데 가면 난 냄새인데 뭐가 좋았냐면 미끌미끌해. 이 중간이 막 윤기 나고 막 이런 거는 관심도 없어. 이 끝이 미끌미끌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슉슉슉슉 안 꺾이고 지나가잖아. 그래가지고 제품을 바르는 건데 이게 미끌미끌하게 해주더라고. 냄새도 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더 사고 싶었는데 두 개밖에 없었어. 왜 안 나오지? 왜 안 나오지? 왜 안 나오는 걸까? 내가 한번 이거 열었다 닫았어 그런가? 나왔어. 근데 이게 물 같단 말이야. 물 같은데 진짜 미끌미끌하게 해줘. 너무 좋아. 너무 좋은데 손에 이 남는 느낌이 조금 오일리해. 다른 거 더 심한 거에 비하면 이건 오일리한 것도 아닌데 나 그전에 이거 썼잖아. 이거는 진짜 물 같았단 말이야. 근데 이거는 조금 오일리하긴 해. 예민한 사람은 손 씻어야 될 정도야. 난 좀 예민한 편이라서 이걸로 당분간 정착이야. 이것도 세일하면 사서 좀 쟁여야겠다. 스케일러랑 샴푸랑 요거 헤어 요거 추천해주는 왕자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. 아로마티카 리추얼 헤어 오일 라벤더 앤 패출리 요거 난 괜찮거든. 강력 추천이야. 난 이런 향이 좋은데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. 이거 개좋아 씨발 장난이야. 그리고 이거 모레모 리커버리 밤 비거든. 이건 왜 샀냐면 이것도 어떤 왕자가 추천했었어 댓글로. 2020 뭐 글로우 픽 어워즈에서 1위래. 이렇게 생겼고 써보진 않았지만 요런 게 조금 무게감을 줄 수도 있단 말이야. 난 조금 무게감 있는 게 좋아가지고 그래서 요런 밤? 크림 밤? 요런 타입이 머리에 바르면 조금 묵직한 느낌을 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사봤는데 크게 관리 안 하는 날 그런 날은 가벼운 이걸 발라. 그리고 열기구를 댄다거나 드라이를 해야 되거나 그러면 요걸 발라. 그렇게 쓰면 될 것 같아. 이거는 잘 모르겠어. 일단 추천 받아서 사긴 샀는데 이런 것도 필요하긴 했으니까 나중에 내가 써보고 언급할 일 있으면 얘기할게. 뭐 어떻더라 저떻더라. 이게 머리 끝이 조금 묵직해지는 느낌은 들어. 무게감이 생겼다. 이건 너무 가벼워서 무게감 같은 건 안 주거든. 이건 그냥 여기까지 먹는 걸로.